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소고기였다. 새벽 2시에 저는 우울함을 라면을 항상 먹어서 그래서 살이 찌나 봅니다. 물은 더럽지 않은 깨끗한 생수. 생수네. 생수물이고요. 새벽에 방송을 녹화를 굳이 받아내고요. 우울하면 항상 라면을 먹는답니다. 이건 얼룩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라면 먹을 때 술을 먼저 먹냐 면을 먼저 먹냐 부스러기는 항상 먼저 넣어주고요. 안 그러면 다 흘러요. 그리고 빨리 생각보다 빨리 소리가 나네요. 오늘 부스러기 다 먹으면 다 안 나오네요. 요새 라면도 1,000원을 나와서 옛날에 7,800원 샀는데 그래서 이제 좀 중앙에 사준 거 조금 부담이 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직장이라 항상 라면을 아주 근사하게 요즘만 먹어요. 옛날엔 돈이 없어서 라면 먹기도 힘들었어요. 비쌌다 그러는데 돈 얼마나 못 버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을 뿐이래요. 제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취약인데 일이 잘 되긴 하겠지? 뭐, 다 똑같겠지. 오늘 일이 잘 되겠어? 약간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살아볼까? 뭐 달라지는 건 그래봐야 없겠지만 요새는 자살 생각도 나고 충동도 생기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야지. 죽고 싶지 않아도 죽는 사람들이 있고 살고 싶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얼룩던 라면을 이렇게 눌렀던 젓가락을 얼룩던 그리고 아까 라면 일단 나온 콜라 조금 얼음이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시원한 게 있어서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속이 답답해서 그 자리에서 원샷 바로 때려주고 원샷 때린다니까 좀 그러네. 술도 아닌데. 그리고 뿌레를 치우고 라면은 항상 그래도 뭐랄까 고추를 집어넣어야지 맛있거든요. 한쪽 표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먹는 고추를 넣어야 맛있어. 근데 맵게 먹으면 새벽에 귀찮잖아요. 사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후추도 뿌리고 고추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지만 한번 할까요? 그래 맛있더라고? 그럼 버섯 끄고 고추랑 후추를 넣고 올게요. 고추는 새벽에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뿌겠어요 대충. 후추도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지만 방금 보였듯이 뿌렸고요. 국물은 일부러 조금만 넣었어요. 보니까가 사실 물 조절을 잘 못했다는 게 학교의 정신? 사실 좀 더 물을 적게 하려다가 좀 너무 맵고 짤 것 같아서 몸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라면 자체가 조금 그럴 수 있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의미로 물 조금 더 넣었더니 한강라면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다 끓으면 뭐 맛이 있겠죠. 나 방금 머리 귀에서 삐소리 들려. 피부 몸 피곤한가? 계속 삐 하네요. 이게 말이 이명이란 것인가? 좋아하면 속을 담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남한테 이명을 들어라 이건 아니고. 몸 피곤한 걸 수 있죠, 그쵸? 뚫고 있어. 쓸 수 있어.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것도 자네지러면 해서 꿰매줘야 되는데. 내일은 일에 집중해야 돼서 회사에서는 이걸 꿰맬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 귀 부분하고 솜채로 나와갖고 여기 이렇게 해서 강아지 얼굴을 만들면 돼요. 근데 눈을 뭘 달아줘야 되나? 단추눈을 달기에는 이미 있는 인형이라 볼펜으로 그리기도 그렇고 폴리머 클레이로다가 해서 붙인 다음 부분에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귀찮고 인형눈만 따로 파는 건 없을래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또 대박 날지도 몰라. 아, 쉽게만, 누구나 쉽게 만드는 인형. 어쨌든 슬슬 끝나가니. 저는 맛있게 먹고, 3시 안에는 자료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얼른 다 끓어. 맛있게 끓고 올려라. 다 먹고 자게. 다 먹고, 계란도 넣고 먹고 싶은데, 그거 살이 찌잖아. 나중에 먹지 뭐. 아, 맛있게 끓는다. 여러분, 아, 우추 냄새. 아니, 우추 때문에. 너무 맛있겠죠? 뿌리봐. 미쳤다. 안녕. 다 끓었으니까 오늘은 좀 쫄아도래. 나이 많아. 안녕. 지금은 3시 17분. 3시 6분 안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직업도 안정치 못한 직업이라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안성 우주까지 겹쳐서 불안증으로 최근에 싸운 것까지 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아, 빨리 자고 싶어. 예쁘다. 급발진. 지각은 싫은데 구름은 예쁘다. 너무 귀여워. 근데 파란색이 이렇게 내리.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나 봐. 근데 쓸데가 없어. 그게 너무 작아. 근데 너무 귀여워. 귀엽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코코아 키링. 포토카드 키링인데 사진 안 넣어도 이것만 하면 너무 귀여워. 여기 그냥 투명 말고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두 개나 들었네. 너무 귀엽다. 나눠가지고 싶은 귀여움. 쓸데없는 금방된다.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회사에 걸어둘까 했는데 얘가 더 귀엽잖아. 귀여워. 그래, 나 사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다코 할 때 예쁠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은 못 사고.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 좋아해. 결국 5,000원만 품으로다가 14,000원에 질러버렸죠. 하지만 빼빼로데이에는 내가 챙겨줄 수가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그런 사람. 만들어서 주고 싶었는데 안 받는다 그래서 돈이 부담이 이렇게. 사실 이거 대신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한데 주고 챙겨줄 정도는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엄마 여행기 때문에 좀 쪼달려서 그렇지. 또 오늘 좀 기분이 좀 나아요. 쇼핑도 왕창 했어. 원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가죽 케이스 직접 만들어서 주려고 만들었었는데 따로 팔더라고요. 2,000원에 저렴하게.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지금 안 쓰는 이어폰이 하나 굴러다니는데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애매했거든요. 되게 키링도 달고 하면 이쁠 것 같아서. 2,000원이면 뭐 그래.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안 먹어도 한잔 사자 이러고 말았죠. 근데 귀여운 게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고 질러버렸어. 나 정신 못 차려 한다 진짜. 근데 14,000원 괜찮겠죠 뭐. 인형 사고 싶은 건 3만원 넘어가고 못 샀거든요.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절약하리라. 다이소는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삼각김밥 2개 1,900원. 그다음에 반남나마도 춘식이 귀여워. 고구마 마셔야 되는 거 아니니 춘식아? 그리고 1,500원짜리 이것도 샀는데 크롬 마이멜로디 손남면. 근데 사고 나서 일회용이래요. 알고 보니까 물어봤거든. 1,500원밖에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또 포장지가 마음에 드니까 잘라서 어디 붙였으면 되겠죠? 나는 마음에 드는 이쁜 손코팅지를 제가 사와갖고 코팅해서 쓰면 나름 예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소비. 근데 오랜만에 되게 스트레스 뿜는 것 같아. 소비로 스트레스라면 뿜으면 안 되는데 배고프기도 하고. 요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챙겨주면 되고 키워서 어쩔 수 없었어. 하나 남은 거면 내가 열심히 겟했는 거. 나중에 리스하면 잘 쓸게. 밥도 맛있게.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 할 줄은.
사이즈 스트링백 디자인 두 개인데 둘 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하찮고 귀여워. 해파리 1,000원짜리지. 스트링백을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귀엽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포스터로 걸어놔도 될 법한? 양쪽을 잘라지는 있는 스타일로 밑에도 있는, 위에만 밑에도 있는, 위에만 있는 게 아니네? 이런 거 좋아해. 시향적. 귀여워. 많이 들어왔다. 만원, 아니, 1,000원짜리인데 만족도. 그, 좋아해. 스트링백도 좋아해. 조리개백? 조리형 선물봉투. 선물봉투인데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다섯 개인데 알파카 고슴도치 그래서 2,000원. 이거는 집에서 불어야지. 너무 귀엽다. 선물해줄 때 너무 마음에 들 것 같아. 너무 귀엽잖아. 안 주더라도 내가 써야지. 짜잔 디자인. 이거 묵히는 가운데 이것도 귀엽고 이것도 귀엽고 짜잔 짠. 귀엽죠. 이것도 양옆으로 돼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치우면 돼. 귀여워. 천선의 행복까지만 쌓이면 그게 만원, 2만원 되면 무시무시 어마어마하지만 귀여워. 만족해 나를. 그리고 이것도 회사에 걸어놓을 거예요. 보면서 힐링 좀 하게. 알고 보니까 이게 따로더라고.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런 식으로 또 1,000원짜리이긴 한데 잘라서 넣어주면 되니까 가위로 잘라서 넣어줄게. 집에 가져가야지. 이렇게 완성해서 짠 완성. 일시작 전에 완성했다. 뒤에는 다이어리 소치 있는 걸로 그냥 해서 글자가 스몰 약간 보이긴 하는데 뒷면 아 깜짝이야. 뒷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걸어놔야지. 어디다 걸까요? 여기다 걸까? 귀여워. 코카가 귀여운 거 아니까 같이 넣어놨겠지. 귀여워. 여기다 좀 잘 안 보이는 거. 여기다 걸어놓을까요? 이렇게. 귀여워. 다이소 인형 꼭 키리. 여기도 애매하다. 걸 때가 여기다 걸까요? 같이 보려고? 여기다 걸까? 여기 행복한 고민이야. 좀 현타가 오긴 해. 많이 사가지고. 하나 하나도 고민해. 이따 걸어놔야겠다. 귀엽게. 이렇게 두면. 귀여워. 센서. 이거 진짜 안 될 수 없는 비주얼 아니에요? 2000원짜리 다이어리. 요새 다꾸가 너무 하고 싶은데 미니 다꾸가 유행이더라고. 작은 걸로 해서 사가지고 나중에 세트로 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세트로 살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작은 걸로 사. 레트로 5,000원? 저는 4,000원. 난 셀수 없잖아. 너무 귀여워. 진짜 시리얼하고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도 돈 낭비한 것 같지. 나름의 플렉스. 컴포팅필 냄새 A6 사이즈 1,000원짜리 10개나 들었어. 그리고 코팅을 손으로 하면 되는데 방법도 나와있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사왔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여러 개에서 꽉 채워서 아깝지 않게 해야지. 쿵쿵 깨졌어. 유리라서 큰일 날 텐데 이거 어떡해? 휴지로 치워야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샀는지 기억도 안 나. 또 사는 거 아니겠지? 사놓고 몰라도? 이거랑 이거 중에 요게 더 좋아. 나름 마음에 들어.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돈 낭비. 결국 가방을 사러 왔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었어. 양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쉬워. 이렇게 해서 좀 또 돈은 만듭니다. 아 그리고 코팅인지 쓸지 몰라서 처음에 앞뒷면으로 쓰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만 써도 되는 걸 두 개를 날렸거든요. 손 코팅인지 두 개 날리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거 뒤늦게 알아서 오늘 바나나맛 우유 마신 춘식이 그거 같이 해서 토렌팅을 좀 했어요. 스티커는 이제 있어서 괜찮아. 그러면 3,000원, 5, 6, 7, 8,000원? 요새 3만원으로 쓴 건데 갖고 싶은 인형은 안 사고 이런 것만 사는데 결국 돈 낭비를 5G 했다. 욕 아니에요. 5G 했다. 5G. 이제 이렇게 쇼핑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래도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한 주 열심히 했다. 다섯 개 했다가 세 개 나갔지만 추억할 사진이 없어. 사진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사는 거야? 귀여우니까. 5,000원밖에 안 해서 그게 쌓여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지. 어쨌든 저 계산하러 갑니다. 더 살 건 없겠지? 빼빼로도 파는데 산 일이 없어. 귀여워. 맛있네. 근데 요번에 나온 거 다 복주머니 모양으로 나오는 건지 내가 그런 아이템만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가방도 잠기는 게 복주머니 모양 같이 잠겨. 근데 하나 풀렸네. 다시 매기 귀찮아. 그냥 알아서 상상하세요. 우체기 오늘 산 거를 집어넣고 퇴근합니다. 힘들었다. 하늘 맑아. 좋아. 집에서 남은 치킨 먹고 오늘 하루를 마칩니다. 안녕. 다행이네. 다행히 그래도 8,000원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 딱 8,000원이 있었어가지고 운이 좋았어. 대신에 점심값이 이제 정말 아껴야 되는 수준에 없어요 이제. 아이고 힘들어. 집에서 상하기 전에 크림빵 먹어야 되는데 치킨도 상할까봐. 다 먹을 수나 있을려지고 살만 찍었죠? 치킨부터 세치워야겠다.